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 스크린 교체라기보다는 핸드폰을 여는 방법, 분해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S6 엣지 플러스는 나온 지 조금 된 폰이라서 실제로 교체하실 분들이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저 우연찮게 이게 지금 좀 제 손에 들어와서 S6 엣지 플러스 교체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S6 엣지를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랑 거의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플러스가 조금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6 엣지 플러스고요. 제품이 사실 잘 켜지긴 하는데 그냥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열어놓는 방식은 일단 원래는 드라이기나 아니면 힛건이나 아니면 모바일 드라이어를 통해서 뒷판을 좀 데펴야 돼요. 뒷판을 데피지 않고 바로 떼게 되면 그러면 그 뒷판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라기보다는 데피지 않고 만약에 한다면 거의 100%에 가깝게 깨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일단 손으로 만졌을 때 아 뜨거! 라는 느낌이 나올 정도로 드라이어 같은 걸로 쭉 대셔야 돼요.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아무래도 모바일 드라이어 혹은 뭐 힛건 같은 것이 되겠지만 그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머리를 말리는 드라이어를 통해서 여기다 끝부분 기준으로 이렇게 쭉 한번 뜨겁게 대시고요. 느낌은 어차피 영상으로 그걸 찍는다고 해도 그 온도를 실제로 말씀드리긴 힘들잖아요. 힛건 기준으로는 한 170에서 180도 정도를 저는 하고 모바일 드라이어 기준으로는 78도에서 80도 정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드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만졌을 때 아이고 뜨거 한 0.5초도 못 될 정도로 탁 됐을 때 아 뜨거 이렇게 느낌이 나올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하시면 앞에 스크린이 안에 있는 LCD가 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압니다. 이게 적당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 아는데 이게 영상으로는 직접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설명에 한계가 있네요. 일단 이건 대폈다라는 전제를 할게요. 왜냐면 제가 이미 뒷판은 한번 열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열리겠지만 대폈다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 단계를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쉽게 열기 위해서는 요 뾱뾱이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석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랫부분 근처에다가 이렇게 한번 쭉 눌러서 빼시는 거죠.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올려주세요.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가까이 찍을게요. 예, 이렇게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멀티스푼저로 요 사이를 이렇게 올리면 공간이 좀 생겨요. 물론 데폈다는 전제하에서요. 공간이 생기는데 요 공간이 생긴 데 사이로 쑥 집어넣어서 쭉 긁어주는 거예요, 옆으로. 왜냐면은 스티커가 옆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쭉 요것도 아무리 데폈다고 하더라도 한 방에 쫙 해버리면은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쭉 다시 화면을 바꿀게요. 네, 쭉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맨 처음 스푼저가 들어간 이후부터는 그 다음에는 굳이 이렇게 들 필요는 없어요. 도움이 크게 안 되거든요. 쭉 너무 깊숙하게 넣지 마시고 아주 천천히 조금씩 긁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긁은 다음에 새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다 스티커가 이렇게 밖에 쭉 있어요. 밖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끝부분을 다 이렇게 긁어도 잘 안 열리실 거예요. 그러면은 요 부분을 조금 더 깊숙하게 넣어서 요 부분만 깊숙하게 넣어서 스티커를 무력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쭉쭉쭉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열린다 싶으면 천천히 한 번씩 겉을 쭉 해주세요. 대신에 이 사이드 옆이랑 이 부분을 할 때에는 너무 깊숙이 넣으시면 위험하니까
깊숙이 넣지 마시고요. 천천히 한 제 손톱 기준으로는 한 손톱 반 정도 들어갈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에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천천히, 뭐 아니다 싶으면 조금 더 천천히 천천히 하시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열어볼게요. 네, 열렸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만약에 이거 이 뒷판을 깨지 않고 여셨다면 85%는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볼트들을 다 빼주시면 됩니다. 네, 눈에 보인 볼트를 다 빼신 이후에는 요게 지금 NFC 케이블이에요. 요거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덜렁덜렁거리게 만들어 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심카드를 빼야겠죠. 심카드는 S6 엣지 플러스는 이쪽에 있거든요. 심카드를 빼시면 됩니다. 심카드를 빼시고 이 다음엔 요 프레임을 제거하셔야 되는데, 프레임을 제거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렇게 앞에 보시면 여기 사이에 은색 쇠랑 앞에 스크린이 있잖아요. 쇠와 스크린 사이를 손톱 같은 걸로 약간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아래로. 이건 제가 이미 한번 열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열리는데, 이게 딱 열어주시면 약간 벤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다시 조립을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꾹 누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쭉 요새 사이를 누른 다음에 쭉 올라가셔서 위부터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그래서 제 오른손을 보여드릴게요. 오른손을 보시면 배터리를 누르는 거예요. 배터리 부분을. 왜냐면 여기 있는 요새 부분은 어차피 프레임이기 때문에 얘랑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배터리는 스크린이랑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눌러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끼손가락을 빼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통해서 이렇게 눌러주는 편이거든요. 얘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엄지를 통해서 이쪽으로 쭉 눌러주셔서 위로 쭉 올라가시면 이런 식으로 빠져요. 뚝하니. 됐죠? 이러면 이제 90% 이상 성공을 하신 거예요. 빼자마자 가장 중요한 거는 배터리를 디스커넥트 하셔야겠죠. 배터리 요거거든요. 요 배터리를 디스커넥트를 툭 하시고 요 부분이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요 스크린을 디스커넥트를 하시고 아마도 대부분은 스크린 교체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새 스크린을 꺼내서 요 스크린을 다시 연결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배터리를 커넥트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켜봐서 배터리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사실 스크린이 지금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스크린을 교체하는 방법,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스크린 터치라거나 화면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스크린을 교체할 때에는 배터리를 빼시고요. 요 독 커넥터, 스크린 커넥터를 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여기 커넥터 하나 또 있죠. 요거는 커넥터 있죠. 요거는 이어 스피커거든요. 요 부분도 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래를 쭉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랑 요거. 요거는 안테나예요. 3G 안테나. 두 개 다 빼시고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는 딱히 메인보드 관련해서는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쭉 위부터 천천히 올려서 빼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요거 하나 더 있네요. 요거. 이어 스피커 쪽 부분이죠. 요 케이블도 빼주시고 천천히 올려주시면 돼요. 요렇게 톡톡톡톡 올라갔죠. 올라가면 여기 반대편 안쪽에 보여드릴게요. 독 커넥터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요거를 또 디스커넥트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톡, 톡 빠졌죠?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가 다 빠진 거예요. 만약에 리어 카메라, 백 카메라,
뒤에 있는 카메라를 교체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요 리어 카메라 요 케이블을 빼가지고 요것만 교체를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프론트 카메라 희박하긴 하지만 프론트 카메라가 망가진 경우에는 요거를 디스커넥트를 했다가 교체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스크린을 교체할 때에는 얘도 빼주셔야 돼요. 얘도 도커넥터 여기 쭉 빼면 그냥 빠지거든요. 근데 빼기 전에 보이시죠? 여기 볼트 하나, 요 볼트 하나를 푸셔야 됩니다. 푸시고 난 다음에 쭉 빼면 여기부터 쭉 빠져요. 요만큼 요걸 빼셔갖고 새 스크린에 이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어스피커거든요. 이어스피커 빼놓은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요렇게 잡고 천천히 이렇게 톡톡톡 빼시면 이렇게 빠져요. 보이시죠? 요게 이어스피커예요. 요거 뺐죠? 그러고 나서 새 스크린에다가 얹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는 다음에 요거는 프록시미티 센서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살짝 올리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여기서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기 위에 부분 요거랑 같이 있어요. 얘를 톡톡톡톡 들어올려서 같이 이렇게 빼주시면 같이 빠져요. 됐죠? 그리고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느낌 오시죠? 이렇게 해갖고 톡톡톡톡 빼시면 옆에까지 한꺼번에 다 톡 빠집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새 스크린에다가 이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거 바이브레이터거든요. 얘는 트위저로 하셔야 돼요. 트위저로 요 부분을 꾹 넣어서 톡 올리시면 이렇게 빠져요. 됐죠? 요것도 이식을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없어요. 그 다음에 뭐죠? 요거는 그 시리얼 넘버랑 아메이 넘버인데 요것도 웬만하면 교체를 해주시면 좋은데 어차피 배터리를 뺄 거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죠. 배터리 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배터리 빼는 방법은 옆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쭉 넣어서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톡 이렇게 살짝 이거 너무 힘을 주면 앞에 스크린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크린을 교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깨지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뭐 배터리를 교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스크린이 깨져버리면 굉장히 난감하게 되겠죠. 이 부분을 쭉 올려가지고 제가 해볼게요. 쭉 살살 소리가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굉장히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거 괜히 빨리 하겠다고 급한 마음에 하시면 어김없이 스크린이 깨지거나 최소한 요 앞부분 요게 스크린 앞에 이게 요 부분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멍울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요 배터리 하나 빼는데 한 5분 걸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매우 천천히 해주시면 큰 무리 없이 교체가 가능하실 겁니다. 일단은 배터리에 이 스티커가 여기 그리고 여기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괜찮고요. 요 부분은 무력화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옆을 기준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천천히 보이시죠? 이게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들리려나 모르겠네요. 이게 뭐랄까 이게 양면 테이프가 조금씩 떨어지는 소리가 사실 들려야 정상이거든요. 들리시죠? 약간 눈 올 때 나는 소리랑 약간 비슷하네요. 이렇게 똑 하고 그럼 일단 이 기준에서 오른쪽이 무력화 된 거예요.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살짝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쭉쭉 그러면 똑같이 아까 눈 오는 소리 비슷한 그 스티커 소리가 쭉 나고요. 천천히 힘을 너무 세게 주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여기 올리는데 한 30초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아주 천천히 들리시나요? 예, 이렇게 됐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오른쪽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보시면 겉에 금색 테두리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스크린이랑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조금만 힘을 줘도 망가져요.
스크린이요. 스크린이 망가져요. 그런데 요 금색 테두리 바로 바깥의 부분은 요 프레임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주셔도 사실 잘 망가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무력화시키는 부분은 조심하게 띄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 스티커 오른쪽이면은 여기겠죠. 여기 지금 스티커가 있거든요. 사실 이 스티커를 무력화하는 방법은 어차피 스크린 겉에 있는 프레임에 붙어있는 스티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여는 방법으로만으로도 안전하게 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분해가 끝났어요. 이제 스크린 조립은 지금 제가 분해한 거에 역순으로 조립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새 스크린이 없어서 기존 스크린 그대로 조립을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차피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딱히 설명 없이 바로 그냥 조립하는 거는 제가 바로 빠른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